하나님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우리는 조건적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나쁜 놈은 벌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제시하는 길과 너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다르다. 왜 다르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이 한 차원 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 생각의 차원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내가 인간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복잡해지고 문제가 얽혀버려. 결국은 내가 두려워지고 화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완전히 또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을 내 주인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려고, 나가서, 이제, 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 주인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원 주인은 지금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려고 일꾼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일꾼들 데려다가 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포도가 많이 잘 열리게 해서 돈 벌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이 주인의 생각은, 이 포도원 주인이야.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천국은,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장소로 자꾸 생각을 해. 예. 그렇죠? 근데 천국은 이 집, 포도원 집 주인과 같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천국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저 멀리 어딘가 뭐 있다.
그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이 집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옳아요? 그 하나 이런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이 천국이 된다. 이런 식의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 내 속에 계시면 천국이 되고, 그런데 그 반대로 누가 들어오면? 네, 악령이 들어오면 이곳이 갑자기 지옥이 되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이런 한 차원 높게 이런 영적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 주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어떤 주인이냐? 왜 일꾼들을 왜 찾으러 나갔냐? 그거를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달라지면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가, 그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 나가보니 마침 지금 오늘 먹고 살라고 일자리를 지금 구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에 10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또 나가보니 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 일 없이 지금 누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줄 그런 주인을 또 찾고 있는 일꾼들 또 있어. 그래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제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급여는 하루에 뭐예요? 10만 원이에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이면 그러면 3시간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10만 원은 못 받아. 그렇죠? 10만 원보다 좀 한 30% 깎아서 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시간 후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너희들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내가 합당하게 급여를 지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시간 후에
11시에 또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날이 해가 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청지기라는 사람은 이제 그 매니저죠. 이제 그 총무.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제일 처음 온 사람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줘라. 고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1시에 온 자들은 일을 한 시간밖에 안 했어.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야. 한 데나리온씩을. 10만 원이야.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자들이 보니까 이야 우리는 10만 원보다 뭐요 더 많이 받겠네 이렇게 이제 김치국을 마시고 있었어요. 알았더니 저희도 뭐요 같이 10만 원이야 똑같이. 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어떻게 보든지 아니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요? 뭐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은 너는 한 시간 일했으니 만 원, 너는 세 시간 일했으니 3만 원. 그러신 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는 그게 불공평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시간 일했건, 두 시간 일했건, 또 하나님은 아주 착하건 안 착하건 다 어떻게 꼭 같이 사랑하신. 그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맨 일찍 첫 시간에 온 일꾼들은 하루에 10만 원 받기로 했잖아. 그렇죠? 10만 원 받기로 했어. 그래서 나중에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 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만 원 이 사람들 10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10만을 약속을 제일 먼저 온 일꾼들만 있었다면, 그 일꾼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10만 원에 약속했으니까, 10만 원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만 원밖에 받지 못할 사람이 10만 원을 받으니까, 괜히 누가 스트레스를 받아? 10만 원 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 인간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여기서 우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욕심이라기보다 조건적 생각에서 나온다, 이거지. 그렇죠. 예.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했으면 그 10만 원 받은 것을 감사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만 원만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10만 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누구하고 꼭 같아요? 그 탕자 얘기에. 아니, 둘째 동생이 와가지고 막 잔치를 하니까, 형이 잔치를 안 했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형은? 안 받지. 그러니까 잔치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렇게 이게 우리 인간은 자꾸 뭐예요? 생각을 바로 하면 그래. 나는 본래 1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일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아닌데.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를 자꾸 어떻게 비교해?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의 원인을 따져 보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고 하면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 비교해. 저 녀석이 만원 받았으면 저 녀석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100만 원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왜? 10만 원으로 처음부터 약속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한 시간밖에 일안 했지만, 지금 내가 한 시간분 만 원만 주면, 지금 그 당시에 하루 생활비가 10만 원이야. 근데 만 원만 주면 뭐예요? 굶어. 식구가 다 충분히 못 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그래. 그 자기가 논 시간까지 일꾼들이 할일 없이 논 9시간 분도 어떻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자꾸 그래 맞네 주인이 불공평하네 이렇게 우리도 덩달아서 뭐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우리가 덜 떨어져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이일한 대로 준다.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 분. 근데 그대로 가면, 10만 원으로 약속한 맨 일찍 온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주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더 모순이 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한 시간대로 급여를 준다.
가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한 대로 주면 얘들이 못 먹고 산다. 굶는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일시켜가지고 포도 수확을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그 일꾼들을, 그 무직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런 분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마음속이 천국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고방식, 하나님식으로 사랑하면 천국이고, 아니, 그 아침부터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은 갑자기 뭐요? 이제 고용을 아침에 포도원 주인한테 고용을 다 하지, 자, 오늘 10만원 줄게. 그때는 기분 좋았어, 안 좋았어? 야, 오늘 생활비 벌었네, 이제. 좋았다가 남들이 자기들 생각에 많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한,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예요? 없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참, 이 성경은 위대해요. 아직도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건 줄 몰라. 그리고 뭐, 이혼하는 게 스트레스다, 배신당한 게 스트레스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도 천국이 된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 천국은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야. 얼마나 쉽게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우리는 몰라. 그만큼 우리들은 뭐요?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려면 이 속에 있는 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깨달으려면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이게 성령이 와서 깨워주셔야 되는 거야. 와,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적 생각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잖아. 그렇죠? 비교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고. 그렇죠? 거기서 속상하고 다 나오는 거야. 그 남과, 나는 쟤보다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나는 더 칭찬받아야 돼. 나는 상 받고 쟤는 뭐요? 벌 받아야 돼. 이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완전 중독이 돼 있어. 구원이란 것은 이런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해독되는 거예요. 그 해독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일 몇 시간 했냐?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주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집 주인을 원망하는 거야. 원망해. 그래서
원망하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원망해요?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뭐요? 같은 급여를 지불했다. 이 말이 옳아 보여, 안 옳아 보여? 우리에겐 옳다고.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고방식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조건적 사고방식이요. 이 땅에, 이 세상 사고방식이네. 그래서 우리들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모든 게, 억울하고, 모든 게 그래.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이렇게 쉽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부터, 이런 조건적 마음으로부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어떻게 덜 꺼질 것이고, 그러면 스트레스부터 많이 해방돼서 내가 가진 병도 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철저히 조건적이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우리 조상님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 아주 확실하게 들어 있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부터 온 하루 10시간 일한 이 사람들이 화를 냈어. 실제는 화낼 일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화낼 일도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화 나 안 나.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그렇게 화 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도 내가 당하면 화 나 안 나. 그러니까 이게 화 나는 게 본능이란 말이야. 이런 본능을 죄적 본능. 우리도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 우리들은 그 본성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을 와, 우리도 갖고 있다면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온 일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 저 포도원 주인님이 뭐요? 저분이 오라. 그래. 저분, 저 사람들한테 만원만 주면 굶잖아. 와, 저분들, 저 주인님이 참 좋으신 분이네. 그러면 뭐요? 선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거죠. 저 포도원 주인이야말로 저분이 진짜 선하신 분이구나. 선을 알게 되면 그 선 속에 뭐가 있어? 생기가 있잖아, 진선미. 응? 내가 선을, 와, 저분이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포도원 주, 어떻게
요즘 보통 주인들 다 짠데, 급여를 뭐 조금만 무슨 뭐 핑계 말씀을 깎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뭐예요? 그냥,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10시간 분을 다 주시냐. 와, 참 좋으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불공평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아침부터 10시간 동안 새빠지게 그 더위 속에서, 햇볕 속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받는다고? 나는 잘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몇 시간 일했느냐 그걸로 따지면 하나님도 조건적인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요? 생기를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치유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먼저 그분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런 스트레스도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에 아주 성경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점점 동의가 되고 내가 감동을 받고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뭐요? 감동 받고 맞아. 나도 저런 사랑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내 유전자도 켜지겠지.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우리와 다름없이 지급해서 그들에게도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거 못 참겠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요. 친구요. 내가 너한테 뭐예요? 친구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이 어법이 참 좋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게 바로 다르고 다르다. 이게 어떤 어법이에요? 너 사고 방식이 문제야. 이것을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볼래? 우리 생각을 바꿔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잘못한 거 없지. 그렇죠? 그러네. 이제 이 순간, 이 깨달음의 순간이 해방되기 시작한 순간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네가 나하고 약속했잖아.
한 대라니요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10만 원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그게 바로 나 뜻이야. 나는 이런 마음으로 맨 나중에 온 사람도 걱정이 된단다. 너는 10만 원 받았으니 내일 하루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 내가 만 원밖에 안 주면 내일 굶어야 돼.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자, 박수. 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참 마음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이런 강의를 내용을 어떻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지 맞아 이것을 자꾸 내 마음 속에서도 어떻게 자꾸 다짐 하면은 그게 점점 해방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다. 아, 맞아. 내가 감동을 받고 박수도 치고, 내 유전자가 지금 막 켜지고 있고, 이렇게 됐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유전자가 그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이 일어나. 그렇지, 전쟁이 일어나, 전쟁. 이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굴까? 악령이요. 가만 안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간다 싶으면 뭐예요? 악령이 서울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해.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참 지혜로운 말이야.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서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소. 그다음 한번 화내면 속으로 분노를 하면 한번 늙는다. 예. 정확하게 뉴스타트 얘기야.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그 건강이 젊어진 젊게 사느냐, 빨리 노화가 진행되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가르친 거야. 그래서 웃고 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갔었던가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내 유전자가 켜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왜 자꾸 실실 웃어? 그 순간 분파가 예, 실실 웃는 이유가 방금 경험했다, 이 말이야. 분파가 이런
이렇게 반드시 악령들이 와 이때까지 민재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진리가 들어가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깨달음이 확 들어오면서 아 자식이 자기 이를 뭐야 악령 아 이 악령의 이제 정체를 발견한 거야. 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얘가 보니까 내 암을 뭐요 결국 일으켰구나. 내가 그 손에 많이 놀아났구나. 조건적으로. 이것이 이 과정이 뉴스타트의 과정이야. 그래서 좀 깨달을만 하고 그러면 꼭 문자가 타고 왔는데. 김새는 문자야.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왜 이래? 그거는 악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정상, 관두겠습니다. 이래 써면서.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악령에게 우리 인간들이 조정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와, 이 진리를 다 깨달으면, 어떻게 다 아하, 이제는 뭐요? 이런 거, 저런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 앞으로도 계속 골치가 아프겠지만, 됐어.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을 쳐야 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10만 원 주는 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놓고,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내 뜻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너희 뜻을 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이 높은 뜻을 너희들이 품으면 너희들 마음 속이 천국이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켜지고 유전자들이 켜진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이거는 놀라운 얘기야. 유전자들이 켜진다.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 속에 있고, 그 세포는 우리의 뭐예요? 몸이지. 그러면 유전자가 그 세포 속에 이런 세포 속에 세포 속에 빛이 들어와서 세포가 밝으면 뭐가 밝아진다? 몸이 밝아진다. 몸이 밝아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있죠? 어디? 마태복음 6장에 있어.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가죠. 자,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거.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등불은 어떻게?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는 말은 눈이 등불인데
그 눈이라는 등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다? 등불은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밝게 해주는 게 등불.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란 말은 눈이 등불인데 어디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야. 우린 자꾸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래. 그건 근데 성경은 눈은 몸을 밝혀준다. 어둡던 몸을 어떻게 밝혀준다. 왜? 등불은 빛을 내잖아. 그래서 눈이라는 등불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두운 내 몸속에 비춰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몸을 비춰준다는 말은 결국은 생기라는 생명의 빛을 너희들의 세포 속에 비춰줄 것이다. 그럼 생기라는 빛이 들어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잖아요. 자, 그거를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왜 성하면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우리 외갓집이 과수원이었는데, 예. 네. 흠이 없고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 사과는 성하다. 아, 얘들은 왜 이렇게 흠이 많노? 아이고, 성한 것만 골라라. 좋은 사과만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냥, 좋은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good, good, good.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Your eye is 뭐요? Good. 너의 눈이 좋은 눈이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눈이면 너의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너의 몸 전체 whole body라는 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성경은 요거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몸이 있고 밝은 몸이 있다. 어두운 몸은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 몸이요. 밝은 몸은 뭐요? 생기가 꽉 찬 몸이다. 생기가 넘치는 몸이다. 그 말을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두운 몸은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요. 예. 좋은 눈을 가지면 온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빛으로 생기로 꽉 찬다. 유전자가 켜졌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 왜? 우리는 자꾸 눈은 마음의 등불이요 이래서 하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써놔도 마음의 등불이라고 우리 멋대로 읽어버린다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래. 선입견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아서 쌓였던 그 나의 의견, 나의 시각, 이런 것들을 다 잘못돼서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이게 쌓여 있으면 결국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여. 왜?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돼야 돼.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진선미요. 그것이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들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뭐예요? 10만 원을 주는. 그 우리한테는 불공평해. 우리는 요즘 말로 뭐가 없다고 그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요. 그 철저히 우리들의 인이 맥힌 사고밖에. 형평성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 사랑이 더 아름답다, 이거야. 왜? 형평성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유전자를 끌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나. 자, 그러면 눈이 좋으면, 눈이 나쁘면, 이 말은 좋은 눈, 나쁜 눈은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이 진리를 보고 있으면 그게 좋은 눈이야. 내 몸이, 내 눈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래. 하나님은 한 시간만 일해도 열 시간 분을 어떻게 주시는 분이네. 그래. 이게 더 아름다워. 아름답잖아. 그거를 발견한 눈, 늘 좋은 눈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이렇게 기록해 놔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무슨 소린지 도무지 대중을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의 고정관념,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쌓였던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더 뭐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다른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 뭐게? 무슨 기도할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그 기도만 했어요. 뭐, 우리는 그 기도를 놔놓고 다 뭐요? 유치원생이 많이 오기를. 문체부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말씀을 부리고, 그래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당연히 뭐요?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이 뭔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는 여러분의 나쁜 눈을 어떻게 좋은 눈을 만들려고 좋은 것을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선하시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네. 이런 것을 깨달아 갈수록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령이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한다. 어쩌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민재님이 와 그 막 이제 이 통증이 시작이 되면 근데 통증이 주로 어떻게 시작이 되냐고 하면 불안, 갑자기 걱정스러운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이제 그 불안, 두려움, 이제 이렇게 이제 악령들이 탁탁 집어넣어, 집어내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을 일으켜. 안 느껴봤던 통증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악령이 나를 이 하나님한테 이제 속하려고 하니까 나를 흔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자면 그거야 바로. 그게 호사다마라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에 속지 말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하, 악령아, 네가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뭐 다 난 거나 다름이 없고 또 뭐 안 낫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제는 뭐요? 죽어봐야 나는 어디니까 눈 뜨면 천국이니까 이제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강력하게 자꾸 나한테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재 장로도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 그렇죠? 아니야, 막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신다고 선포했다 그랬잖아. 선포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뭐예요? 투쟁입니다. 악령과 투쟁이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쟁하면 완전히 당해. 완전히 묵사발 놔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고 뭐 이렇게 되면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기도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뭐 지금 막 아픈데 무슨 뭐 그럴싸한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웃어라.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와. 그리고 조신 하나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래? 구하라라고 그래. 구하라. 왜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 알아서 하시지 뭐. 왜 근데 구하라 그리 하면 뭐예요? 주실 것이요. 옛날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좀 있었어요. 그냥 글쎄 말이야. 알아서 다 하신다며.
그러면 구할 필요 없잖아. 근데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 선택하라. 무엇으로 선택하라? 행동으로 선택하라. 유전자는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네가 행동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구하라. 우습지도 않고 지금 심각한데 그래도 나는 웃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하하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악령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악령아, 얘는 네가 지금 얘를 너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얘는 거부하고 있다. 나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물러나라. 네. 얘는 내 거라는 거 너 알았지? 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들한테 가보면 악령들이 있다는 게 확실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들이 뭐라 그래요? 점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점쟁이들이한테 가서 점이 잘 나오고 기똥차게 맞아.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악령에 완전히 장악돼서 악령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괴롭히려면 악령은 문제 없어. 그런 사람들 들어가서 뭐예요? 저 경원이 좀 괴롭혀. 그러면 속상한 소리 뭐 이런 아주 내가 지금 환자인데 내가 듣지 않아야만 될 소리들을 어떻게 괜히 전화해서 한다. 여러분 그게 끌려서 속아서 여러분. 악령의 춤을 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 자. 자, 이제, 끝냅시다. 여기서,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뜻이 더 뭐요? 높은 뜻이고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선하다. 너는 내 선이 네 눈에는 뭐요? 악하게 보이고 있다. 이것이 너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딱 지적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은 선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사고 방식이 어떻게? 예, 네, 좀 재성질대로 한번 글러 먹었어 이 자식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고 보냐? 그거 아니야. 생각을 한번 바꿔봐. 이러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피날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겠습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그렇죠? 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놈은 뭐요? 제일 늦게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게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은혜를, 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한다,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맨 첫날, 첫 시간부터 온 사람들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자님이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 수석 장로들은 주로 꼴통들이에요. 수석 장로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새 다툼을 치열하게 벌려가지고, 마침내 뭐요? 쟁취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상들이 뭐요? 자기 나름대로 사상이 탁 꽉 잡혀가지고 내 식대로 뭐요? 아무튼. 아, 그런데 그거를 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세워놨던 자기의 공든탑을 어떻게 팍 무너뜨리고 이렇게 받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 기뻐지고, 그렇죠? 와, 이제. 저 말씀을 엄청나게 내가 그 막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내가 그지 아까 가지고 그 조건을 그 미칠 거 있는데 저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보고 하는 이야기. 그렇지. 제보가 꽉 진짜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부터 아 조심 많이 했죠. 그럼 이게 아니 모태 교인에다가 교회에서 이때까지 사는 거야. 이런 사람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초짜 빼기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럼.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그렇지. 이제 제가 한마디 하면 벌써 눈이 반짝. 그렇죠. 초짜 빼기 아니야? 맞아요. 초짜 빼기들이 훨씬 쉽다니까. 저기도 먼저 된 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 저기도 확 무너진 거야. 전체적으로. 공전 탑이 다 막 완전히 무너지고 새 집을 세운 거야. 여러분, 참, 우리 이 세상의 땅의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좋은 눈을 가지시게 되고 온몸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빛이 있고 생기가 있고 치유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그 선입견에 지배를 받아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비워 주시옵소서. 묵은 포도주 다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고집하고 내가 지켜왔던 나의 사고방식이 그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묵은 포도주 버리게 하시고 새 포도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포도주,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새 포도주, 율법이라는 묵은 포도주를 대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 포도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